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오늘은 이 포스카 마카를 이용해서 신발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저는 신발 사진에 컴퓨터로 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걸 폰으로 옮겨놨어요. 이렇게 도안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 그림의 크기, 위치 잡기도 편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 헤맬 시간도 없애줘서 좋습니다. 컨셉은 오늘의 운신이라고 해서 오늘의 운세처럼 오늘 가져다주는 신발입니다. 제 신발은 보시다시피 금전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5만원의 심사임당과 통화 기호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포스카 마카는 쓰기 전에 잉크 펜 쪽을 여러 번 눌러서 잉크를 나오게 한 다음 사용해주는 방식이라서 테스트 용지가 있으면 좋아요. 이제 슬슬 잉크가 나오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 샀을 때는 한 4,50번을 눌러줘야 잉크가 좀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이 상태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종이에 살짝 테스트 해보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신발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부터 그려줄 건데요. 밑그림을 그릴 때는 열펜이라고 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면 사라지는 그런 펜을 쓸 겁니다. 보통 프랑스 자수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거나 패턴을 뜰때 사용하는 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진짜 신발에 밑그림을 그려볼게요. 밑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의 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그림부터 그려주시면 좋아요. 저는 5만이라는 숫자가 그림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5만을 가장 먼저 그려줬어요. 어차피 밑그림은 헤어드라이기 바람만 쐬주면 다시 없어지니까 마음껏 덧칠을 하셔도 됩니다. 선이 마음에 안 들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2단계에서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렸으면 포스카로 밑그림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줄게요. 근데 생각보다 신발 원단에 실이 굵어서 그런지 깔끔하게 칠해지진 않더라고요. 약간 번지듯이 칠해져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물감을 사용할 때처럼 물 묻히고 물감 묻히고 올리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뚜껑만 열고 열번 딸깍딸깍 해주고 칠하면 되니까 간단한 그림 그리기에는 제일 괜찮아요. 잉크가 잘안 나올 때는 중간중간 꾹꾹 눌러주시면서 잉크가 나오게 한 다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림을 다 그려주셨으면 밑그림을 없애야겠죠?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쐬어서 밑그림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완벽하게 밑그림이 사라집니다. 엄청 간편하죠? 이렇게 해서 신기만 해도 금전운이 들어오는 금전신을 완성했습니다. 이 신발은 카페에서 진행한 전시회에 설치를 했습니다. 관람객분들이 직접 신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준비를 했었어요. 저도 한번 신어봤는데 그림을 심플하게 넣었더니 생각보다 안 튀고 잘 어울려서 평소에도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